공공운수노조 경산안경지회 지회장입니다. 최종현입니다. 경산시 수도검침분의 허영일입니다. 가장 시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적인 일들을 하는데도 우리의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산시가 책정한 임금, 그 임금비, 그다음에 인원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업체가 그걸 안 쓰니까 이제 임금이 착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들을 올해는 지금 이 투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대부분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이고. 그게 이제 IMF 전에는 대부분이 시에서 직접 고용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기 계약직이죠. 공무직들이죠. 그런데 IMF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쓰레기 수거 업무는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이제 관리 감독 차원이나 이런 부분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으로 넘긴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단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알면서 왜 이렇게 단수를 하냐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들어 있고 이제 민간인탁으로 넘어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20년 이상 됐는데 상수도 검침관리대행소를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전부 시장에 선거운동 했던 분들이 이것들을 꿰차거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공무원 퇴임 공무원들이 이 소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시민들의 혈세로 그 민간위탁업을 운영하면서 공공성은 안주에 두지 않고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민간위탁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산시가 직접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환경 동지들께서는 저희들이 일편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시작이었고 처음부터 천막을 치기 노조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천막에 같이 이 현장에 투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환경 동지들이 같이 농성을 해주고 현장에 같이 임해주는 것들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죠. 시작 부담이셨어요? 아니요, 부담은 아니고 뭐 저희들 뭐 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또 뭐 기간이 짧다고 해서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은 날 함께 이렇게 직접 고용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쟁도 함께 하고 그 성과도 같이 그 열매도 같이 나누는 투쟁들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동력이 되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튼튼하게 굳건하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단 뭐 작은 조직입니다. 또 서로 다른 근로 조건일 수도 있지만 또 임금 조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도 똘똘 뭉쳐서 작은 수지만 똘똘 뭉쳐서 이렇게 투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쟁취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힘입고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껏 결의를 다지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발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잘생긴 얼굴 다 베린다고. 그건 농담이고요. 뭐 서로 뭐 주고 이러는 건 없지만 먹여주고 뭐 이런 건 없지만 함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몸 잘 추스리고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서 단식 투쟁 끝까지 이어가서 우리가 바라는 거 직접 고용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힘내십시오. 투쟁.